네, 피크닉 식마켓 성수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 애들은 뭐 신나서 장난하고 네. 막 그러지. 아, 근데 어찌됐든 아 장날이면 꼭 비가 와. 아, 장날이면 아, 사람 얼굴 안 나오게 한 바퀴 제가 돌아볼게요. 돌아보는데 지금 봐서 아, 천막에서도 이 비가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애를 먹겠습니다. 예. 이거 잡아도 되겠다. 아니다. 이거 보면 되겠다. 물이 쓴다. 이쪽에 부살이 스타트. 부살이.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세인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약간 동굴처럼 이렇게 비 크는 거. 제가 전해 보니까 지역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또 다른 거 구경하고 계실 것만 제가. 코사리 매니아분. 셀러. 예, 셀러분들이 성향이 다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아. 안시리움 쪽에 이쪽 아, 아 이거 이쁘다 빨간 게 이 이름이 뭐예요? 이쪽에 테니까 여보 자라입니다 미셸 자라 아 그 유명한 어 이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거 찾는 사람이 있는데 아, 요거 요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셸 자라 이게 자라구나 처음 보는데 안시리움 중에서 요새 핫한 게 미셸 자라하고 또 몇 개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약간 찾으시는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 이제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게 아무래도 레드베이 이제 빨갛게 좀 나오는 거에 요즘에 핫하기는 되게 핫해요. 아 그래요?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좀 베인이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베인 크리스탈이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에 아 안스도 유행이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요거 네, 너무 이뻐가지고 아. 구독자분 요거 220 좀 할인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분당장 찬스 쓰고 예. 아 여기 있는 거 판 비어 있는 거 제가 샀어요. 아, 나는 안스를 처음에 크리스탈 호프를 2년 전에 사가지고 죽여먹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안스는 안 키워. 나 떠난 애는 쳐다보지 않는다. 여기도 안스 많네. 저희 이번에는 조금 그냥 시드니 위주로 갖고 왔어요. 네. 이게 저희가 시딩한 거. 시들리. 네, 와플하는 게 저희가 시딩한 거거든요. 네. 요새 안스는 시들링을 많이 하더라고. 네. 야 여기 싸다 이거. 밤비노 발이요? 네. 비타리 발이도 있네. 네. 비타리 발이. 저희 저렴해요. 이거 얼마예요? 요거. 10만원에 갖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네. 8만원까지는 드리라고 했어요. 야 이거 아 나 여기서 살걸 아씨 그 저쪽에 응? 풀빅에 가서 네. 아, 아 무늬도 이게 훨씬 더 낫다. 네 무늬는 아, 예뻐요. 무늬는 다 달라서 네. 이거 사시고 싶은 사람은 여기 식탐 식요 이쪽으로 비타리 생각보다 이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 찬스 쓰세요. 빛남장. 예.
8만 원까지 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밴드도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아, 네. 박지란도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 아, 저런 식으로 박지란. 네. 호야. 나는 호야 중에서 요 이파리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유, 뭐, 아까운 건 입이 이렇게 녹았네. 선생님이 아침에 비가 안 왔다거든요. 뭔지 몰라. 요새 희매가 눈에 띄긴 띄는데 이거 빨래판 아버지요? 이게 고사리인가요? 뭔가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 아프리카 식물. 네. 야,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처럼 네. 생겨놨는데 작다 얘들은. 네.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얘들은 뭐예요? 얘는 남천이고요. 지키 남천이라고 해요. 아, 네. 일본에서 개량한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 잠을 못 자겠는데. 아, 얘들은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5만원. 5만원이요? 네, 네. 아, 살랑살랑 느낌. 아, 비가 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힘드네. 어, 이거 누가 샀는지 되게 이쁘다, 이거. 이거 누가 샀죠? 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아. 비싸이로 다니느냐고. 비싸이로 다니면서 찍는다. 아. 안수는 이렇게 시들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비가 와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